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꼭 복음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실제 복음은 듣지를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봐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를 봐서도 안 됩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말씀의 체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 할수록 왜 자꾸 어렵나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음을 못 듣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듯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 봤었을 적에는 나무랄 데 없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게 뭔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돈가스 먹으러 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두고 안은 썩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두고 물질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성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전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두고 금을 얘기하면은 금에 관심이 있지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단 얘기하면은 예물에 관심 있지 제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흠리와 빈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성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놔도 나중에 그 성전은 우상이 됩니다. 지금 그게 유럽이고요. 그게 지금 미국이고 한국에도 지금 곧 그런 일들이 닥치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 가면은 성전이 한국의 예배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게 팔려가고 공중에 이것이 아주 성전이 높으니까 서커스 단체들이 사가지고 거기서 서커스 공연을 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는 이슬람에 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사람 보면은 실수합니다. 건물 보면은 실수합니다. 신앙생활을 흉내내면은 더 실수합니다. 뭐를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누가 망해버리느냐, 후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 가지고 지금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 본문하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중직자들이 아셔야 되고 교사들이 아셔야 되고 목회자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름 수련회 기간이고 성경학교 기간이고 WRC 기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전주는 천국 잔치니까 누구든지 지금 초청해서 오라.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아가지고 이방인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누구든지 초청해서 천국 잔치에 오라. 그리고 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에 예복을 입는 잔치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 일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미 안 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자리가 가장 상석이라는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외면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뭔가, 많이 성경을 안 읽어서 오늘 다 읽었습니다. 원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여덟 번 화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일곱 번 화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망해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망하면 안 된다고 계속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망할 자리에서 빠져나와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못 깨달았어.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본인들 조상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완전 망해버렸는데 1800년 동안 이유 없어요. 후손들은 이유를 몰라. 왜 우리가 나라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유리방황해야 되고 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어야 되고 왜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깨서실에 들어가야 되고 이유를 모르는 거 있죠. 아직도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으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로 한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느냐, 거기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 붙들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그 언약을 놓치면은 육신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가고 속국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하고
우리가 WRC도 있고 모든 훈련 속에서 후대들이 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뭔가? 복음을 모르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오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온갖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서도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뭔가 새 은혜를 받으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은혜가 감사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어제 주신 은혜 다르고 오늘 주신 은혜 다르고 내일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하루 예배 안 드렸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찬양에 오늘이 응답이란 거예요. 오늘 응답 못 받으면 그거는 다시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줘요. 그 교회 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딴 거 보기 쉽습니다. 교회 건물 보기가 쉽고 그러면서 건물 보려고 그러면 유럽 가면 훨씬 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 보면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럽에는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마약의 중독이라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불신자들은 왜 저주를 받는지 이유를 몰라요. 성도는요 복음 놓치면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느냐, 복음 모르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기준에 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실패로 끝나는데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복음을 모르면 화를 당한다 했는데 복음의 양명성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축복이 있고 심판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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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복음의 기준성을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때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뭘 교회 가니까 뭐 만날 죄 얘기한다 그러고 교회 가니까 만날 오직 예수 얘기한다 그러고, 이거는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그거 이외에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잡을 길이 없어요.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그거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종교로 포함시켜 놨는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종교 같으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더운 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왜 이래 목청을 더뎌야 되느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같으면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들도 교제하기 좋은 곳에 가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언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복음 깨닫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 은혜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감사하구나 하고 자꾸 고백되어지지 내 신앙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복음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복음 알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저는 매일 묵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복을 주셨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요, 원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란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신앙 고백한 것이 시편인데 1편 1절에 뭐라고 했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했어요.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로 시작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그럴 필요가 없다. 불신자가 하는 거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은 그게 믿어지면은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은 축복을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구원을 줘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놓치니까 어떻게 했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요 매일 복음 묵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나는 복을 받은 자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성령의 권세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보호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성령이 주는 증거로 나는 세계복음의 증인이다. 눈만 뜨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양명성이에요.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다른 측면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일곱 가지예요. 부모들이 이걸 모르니까
후손들은 이유 없이 1800년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이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복음 모르면은 8가지 화가 쏟아져요. 14절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그러면은 화가 몇 개냐? 8개예요. 그 복음 알면은 복이 쏟아지는 것이고 팔복이 쏟아지는 것이고 복음 모르면은 8가지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복음 모르면은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복음 알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넣친 영적 지조달의 타락은 일반 사람들 본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신앙생활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 요즘은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활합니까?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채 다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를 더 좋아해요? 성전의 금을 더 좋아하고 제단의 재물을 더 좋아하고 성전을 놓치고 제단을 놓치고 물질을 붙들고 흠리와 비느하스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니까 맹인이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데리러 올랐고 온 산으로 다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해놨는데 지옥의 백성을 지금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 서기관은 영적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잘못된 몸에는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관한 비밀을 놓쳤고 제단에 관한 비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는데 물질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제단 하는데 흠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단에 가져오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준비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세워놨는데 또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속국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방인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인기 얻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성전에 신앙생활하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복음 모르면은 헌금의 비밀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하와 십일조를 드리지만은 의와 인과 신을 놓쳤다. 성전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복음은 공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 공의를 말해요. 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데 너희는 복음 놔두고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것에 맞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붙들고 그것도 놓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두 가지 문제는 뭐냐?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다가 교회 사람들 보고 목회자 보고 장로 보고 시험 드는 거, 그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우리 교동문에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유익하냐?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복음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는 딴 거를 붙잡지 말고 강단에서 복음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로 담나는 것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복음 깨달았다. 신약의 십일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 붙들고 그것도 놓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제에 복을 누리시려 그러면은 반드시 십일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알고 흥금 기도할 때마다 언약 기도를 해요. 힘차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십일조는 언약에 담긴 기도란 겁니다. 여러분, 십일조 해가지고 망한 사람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십일조 안 해가지고 망했지 십일조 해가지고 망한 사람 있느냐? 절대 없어요. 선교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시고 선교 제일 나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나가면은 최고의 지금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브라질 가니까 교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한민국의 위상 때문에 우리가 엄청 존귀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유럽 같은데 저런 데는 우리가 옛날에 이상적이었고 동경하는 나라였지만은 앞으로 재난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전부 중독 다 되었습니다. 전부. 그래서 헌금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 모르면은 내가 서원한 것 그 자체도 맹인의 서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말고 나시린 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대를 살리게 되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알게 되고 나서는요, 복음으로 보여지고 나서는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나의 24고 교회 24고 현장 24입니다. 둘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시간 지나갈수록 달라집니다. 개차방 같은 사람이 왔는데 어느 날 복음 깨달았어요. 그런데 복음 없이 고상한 사람 보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완전 달라지는 거 있죠. 복음 아는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전제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병들었습니까?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미 그거를 짊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주께서 이미 그걸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신분 자체를 전부 바꿔놔버렸어요. 내 마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님이 도배를 하신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혼란은 나중에 전부 뭐로 바뀌느냐?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왔다 계속 고백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지면은 요셉처럼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쫓겨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은 바리새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시대 시대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복음 빠진 것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영화를 어둡게 한 게 뭔가? 오늘 우리 영화를 어둡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반듯한 겁니다.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성경을 가지고 삶의 원리를 전부 다 적용 다 해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랍비예요. 유대인들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토라 토라 많이 들었는데 그 토라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처럼 구약에 예언했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보이는 거 있죠. 쇠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것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만큼 반듯하고 세계적으로 인물 만들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800년 동안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나라 세워놨는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싸우고 전쟁 일어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내가 갈등한다, 그 내가 반듯한 것 붙들고 있어서 갈등하는 거예요. 복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영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것 따라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을 이것 따라서 자녀들을 세상 지식에 초점 맞추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 나가서 영적 문제를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오고 어려워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봤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세상 지식보다가는 복음을 더 강조하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주일날도 뭐 자꾸 공부 공부 공부. 아, 공부가 더 좋네. 유대인들이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또 붙들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오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하나만 바로 알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게 뭔가?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죽는 자 중에서 산자 있고 산자 중에 죽는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죽느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죽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순교로부터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육신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 걸 말하는, 여기에 생을 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영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반듯한 것도 좋고 윤리도 좋고 도덕도 좋고 하지만은 교회는 복음 얘기하는 곳이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가 천국의 잔치가 되어야 되고 이거를 놓치면은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 봐라. 진짜 복받는 사람 보려고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봐라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악한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괜찮겠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가면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인 것입니다. 여기에 뜻을 두고 복음 운동할 결심을 지금 세우는 것이 이제 은혜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은혜교회가 이제는 워치타워가 돼야 되고 은혜교회가 안테나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화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지역에 화가 임하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24, 기도 24, 현장 24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때가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발견할 시간표로 아셔야 됩니다. 평범한 날 놓치면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흐름에 한 말씀을 붙들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기도로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가 있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로 실제적으로 문화 서밋에 서기도 하시고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타업에 와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후대에게 화가 임하지 않아도 복음 회복하고 워치타워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 세우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없어 외식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후대와 함께 237 5천 종족 살리는 워치타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플랫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